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신임 이사장에 명예교수인 법산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법산스님은 지난 3년의 임기를 마친 자광스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동국대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첫 소식 이석호 기자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가 어제 본관 중광당에서 제39대 이사장 자광스님의 이임식과 제40대 이사장 법산스님의 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한 종단의 주요 소임자와 전계대화상 성우 대종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이 취임식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자광스님은 이 임사에서 서로가 협력하고 탁마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며 동국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항상 축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함께 저와 힘을 합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주신 데 대해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법산스님은 먼저 지난 3년의 임기 동안 불교 이념을 구현하고 학교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준 자광스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자비, 정진의 건학 이념을 실천하고 인재 양성은 물론 동국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이먹고 하두를 참고하며 금강반야 바람일경의 지혜를 탐구하고 간세음보살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하여 힘없이 정진하며 오로지 동국의 발전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서원드립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총무원장이 이 취임식에 함께 참석할 수 있었던 건 종단의 안정과 학교의 발전 위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전 이사장 자광 큰스님의 수승한 원력과 새롭게 취임하시는 법산 큰스님의 덕과 때문일 것입니다. 법산 스님은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25년간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헌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년간 동국대 정각원장을 역임하고 세 번에 걸쳐 불교대학장 등을 맡는 등 학교와 불교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제40대 동국대 이사장에 법산 스님이 취임하면서 구성원의 화합과 소통은 물론 동국대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